안녕, 반가워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2021년 첫 목소리 들려요? 2021년 첫 인방인데 반가워요. 어서들 들어오세요. 네, 어서들 들어오시고. 아, 잠깐만. 손이 너무 건조해서 이거 로션 좀 바르고 올게요. 잠깐만. 와, 이제 겨울이라서 정말 너무 건조합니다. 보고 싶었다고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네, 전 보고 싶었지만 아직 볼 수가 없다는 거. 다들 잘 지냈어요? 2021년 어떻게 맞이했어요, 다들? 다들 어떻게 맞이했어요? 어떻게 맞이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21년 1월 때 뭐 했어요? 1월 1일 날 우연아 보고 싶어서 술 한잔 했어. 아이고, 오늘 씻고 자. 술 마셨다고? 뭐 다 술을 마셨대. 참여 요청은 뭐야? 참여 요청이 왔네? 이런 거. 네, 아픈 거 없습니다. 안 아파, 안 아파. 괜찮아요. 드디어 성인입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20살 성인. 19살에서 이제 성인 됐어요? 그러면 2003년생인가? 와, 2003년생이 벌써 20살이야? 나 20살 때 데뷔했는데. 하하. 허허. 얼굴 보여주고 싶지만 누워있어가지고 얼굴 못 보여줘요. 죄송해요. 세상에 제일 이제 못나게 나오는 게 누워서 사진 찍는 거. 옛날에 우리 화보 촬영 때 누워서 사진 찍었을 때 있었거든요. 와, 그때 나 진짜 못나이처럼 나왔는데. 반 50대이신 분도 계시고 25살. 아이고, 2002 월드컵을 못 봤네. 그러네, 2003년생 20살에 2002 월드컵 그 4강신화를 못 봤네. 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그 졸업 앨범도 비더레츠인가? 뭐지? 뭐였지? 레더비 무슨 레츠였지? 그 빨간 색깔 티셔츠 그거 아시죠? 졸업 앨범 찍을 때도 그거 입고 찍었는데. 외국 팬분들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How are you, 오빠? 안녕. Hello. Where are you from? 일본 팬분들도 많이 들으셨네요. 곤방와 라고 보내주시고. 내 face? 내 얼굴 보고 싶다고? 안 돼. No, oh no. 뭐야? 광고가 갑자기 나와서. 오빠 저 이번에 고3 됐는데 수능 잘 치고 오빠 꼭 보러 갈게요. 그래. 나중에 꼭 수능 잘 치고 보러 와. 24살, 아이고. 다들 이제 20대 중반을 달리고 계시네요. 뭐가 단호박이야. 아니, 누워있다니까. 질문들 좀 보자. 오빠 03년생이 19살이야. 아, 그리고 2002년생이 20살이야? 응? 뭔 말이야? 2002년생이 20살인가? 제 나이 빼고 사실 관심이 없어요. 죄송해요. 내 나이도 관심을 이제 안 갖기 시작해서. 02가 20살이라고? 와. 2002년생이. 2002년생 20살. 오빠 1월 1일에 뭐 하셨나요? 저는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1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집에서 TV를 틀었더니 예, 많은 보이그룹 분들과 걸그룹 분들이 저를 위해서 춤을 춰주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TV를 보면서 예. 그 춤을 좀 관람을 했습니다. 춤과 노래를 관람하면서. 예. 뭔가 저 혼자 집에서 보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춤과 노래를, 축제를 열어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셌습니다. 3, 2, 1, 와! 집에서. 뭐, 어딜 갈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어딜 갈 수가 있어야지. 못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 이거 봐. 처음 좋아할 때 11살이었는데. 벌써 오빠 데뷔 나이 됐어. 11살이었대. 얘들아, 이거 봐봐. 나를 처음 좋아했을 때 11살에 어떤 감정으로 나를 좋아했을까. 그냥 TV에 나오는 연예인이어서 그랬을까? 이 프로필 사진 기억하십니까? LA 콘서트 오늘은 5주년입니다. 와, 이게 벌써 5년 전이야? 이거 기억나는데. 프로필 사진 보이죠? 시간 빠르다. 오빠 저 16살 때 좋아하긴 했는데 26살 됐어요. 26이 됐다고 벌써? 와. 오빠 나 보여요? 응, 보여. 너 손 핸드폰 들고 손 흔드는 거 보인다.
오늘 너무 잘생겼어 오빠. 얼굴 뭐 보지도 않고 잘생겼다 하는 거야. 자, 2021년 가장 바라는 것은? 저는 무사히 소집 해제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무사히 소집 해제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거죠. 드디어 이번 연도 이제 약 7개월 남았네요. 약 7개월 남았고요. 뭐야 이 채팅. 오빠 답장 안 받으면 공부 안 할 거야. 이제 공부하러 가. 헬로 홍콩 팬, 홍콩 인스피닛. 이제 22살인데 잉여처럼 살 때마다 오빠들은 이 나이 때 엄청 열심히 살았을 텐데 하면 동기부여. 그치, 나도 22살 때 진짜 일만 하면서 일만 하면서 살았지.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았어 정말. 진짜로 나이 22살 때는 진짜 앞만 보고 갔던 것 같다. 진짜 더 잘 돼야지, 더 잘 돼야지, 더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22살 때 정말 많은 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사랑 노래 너무나 많아. 하지만 왜 자꾸 부르는 거야. You don't understand. You don't know me. 빠져버렸어. 정말 네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날 너무 대부분을 흘렸어. You don't know me. 왜 나는 했던 것 너무 욕심이었네. Why don't you hear me over like this. 전할 수 없어서. 오빠 나 고3 됐는데 응원해주면 인서울 한다. 응원할게. 열심히 해서 인서울로 오자. 수가 없어. I won't know. 오빠 나 10살에 입덕해서 지금 고3 되는데 응원해주면 인서울. 너구나. 뭐야, 몇 개를 보낸 거야. 담배 끊었는데 칭찬을 해줘. 칭찬해, 칭찬한다. 그래, 담배 끊어야지.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이제 잠깐 멈춘다고 하던데. 나중에 또 다시 피지 말고. 담배는 너랑 안 어울려. I wanna know. 오빠 암행어사 봐서요. 봤지, 암행어사 봤지. 근데 봐서요는 뭐야. 암행어사 봤지.
거기에 명수도 나오고 또 그 옆에 그 이희경 배우님도 나오셔서 같은 축구팀이어가지고 재밌게 보고 있어요. 명수의 몸도 봤고, 예.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내가 성이겸이다. 성이겸 맞나? 뭐 날라다니던데 명수마 액션씬에서 알았어 알았어 봐줄게 봐줄게 아이고 집착을 그냥 너무 뭐 인피니트야? 봐줬어 봐줬어 오빠도 복근 있긴 해요. 아니, 저 복근 없고 튀어나온 배는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살 빼야죠. 저 몸 좀 만들어 봐야죠. 어디 보자. 재밌는 질문들을 좀 보내주세요. 재밌는 질문들 좀 보내세요. 요즘에 경이로운 소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오늘 또 지금 하고 있나? 아, 경이로운 소문 재밌던데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도 다 봤고, 예, 거기. 두 작품 다 예, 저랑 같이 그날들 뮤지컬을 같이 했던 엄기준 배우님과 유준상 배우님 펜트하우스에는 엄기준 배우님이 열연을 해주셨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어 진짜 펜트하우스 미쳤지 미쳤어 그죠? 결말 미쳤어 시즌2 언제 나와요 너무 기다리고 있고 경이로운 소문 계속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에서도 경이로운 소문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해외에 계신 또 인스피린 여러분들도 네, 저희 그 준상 형님 좀 응원해주세요 유준상 배우님 나오는 또 경이로운 소문 저도 열심히 잘 보고 있어가지고 예, 2월 5일 첫방이래요, 펜트하우스는. 갑자기 왜 드라마 공부, 예. 뭐 광고 아닙니다. 예. 뒷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잘 보고 있어가지고. 우연히 넷플릭스 추천자. 스위트홈 아니겠어요, 스위트홈. 또 경이로운 소문을 또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그 뭐지? 위에 있는 그 룸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게랑 막 그 뭐 있는 거기서
감옥탁씨, 감옥탁씨 내 말 들려? 막 이러면서 아시는 분 융, 맞아요, 융 중에서 가수의 꿈 꾸게 된 계기가 뭐기요? 제발 오타들 좀.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요? 저를 좋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네요.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는 말이에요. 저는 원래 축구선수가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축구선수를 하지 못하고 중학생 때, 중학교 때, 뭐 유치원 때도 노래 부르는 건 좋아하긴 했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뭐 노래도 부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학교 친구들이 너 노래를 너무 잘한다, 엄지척 엄지척 넌 노래를 너무 잘해, 나중에 가수가 될 것 같아 라고 옆에서 응원을 해준 덕에 아 난 노래를 되게 잘하나? 라는 생각에 나중에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아저씨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에 이제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이 아직까지도 엄지척 엄지척 해주고 계셔서 네, 노래하는 아저씨로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10년째, 11년째 11년째 노래하는 아저씨로 여러분들에게 2021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네. 노래하는 아저씨가 되는 게 목표였잖아. 맞아요, 노래하는 아저씨가 되는 게 목표였어. 많은 분들이 엄지척 엄지척을 또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하, 오빠 저 내일 출근이라 떨리는데 응원해주세요. 아이고, 첫 출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죠, 제가 축구선수가 됐으면 여러분들 만날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팬분들 만나고 아주 사랑스러운 인스피니트를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네요. 오빠 저 풀어 땄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시면 저 이번 시즌 대박각. 어떤 프로를 딴 거죠? 어떤 프로죠? 전 아마추어라서. 이후 며칠간은 정말 힘들어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오빠 금년에 졸업하는 행운을 빌어줘. 어이구, 해외 팬분이 졸업하나봐. 쓰러질 때도 제 댓글 읽어주면 저 취업 성공이라고 저번에 보냈었는데 오빠 그때 읽어줘서 정말 저 취뽀했어요. 역시 나무형 감사합니다. 봤지? 이런 게 연예인 기운이라는 거야. 그때 너가 내 라방을 들어와가지고 그 기를 받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취업에 성공했잖니? 나중에 월급 타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다오. 어제보다 오늘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어제를 잊으세요. 네. 난 오늘만 산다라는 생각으로 어제 너를 잊어. 과거는 지나갔을 뿐이야. 오빠 저 골프 이제 프로예요. 골프 프로구나. 나도 골프 잘 쳐보고 싶다. 나중에 레슨 좀. 나중에 레슨 좀 해줘.
나도 골프 잘 치고 싶다. 난 구기 종목 다 좋아하는데 골프랑 아, 야구도 재밌는데 골프는 진짜 그 스크린 골프 한 번밖에 안 쳐봤는데 공은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 혹시 난 뛰어다니는 운동이 잘 맞나 봐. 발발이라 그런가? 인스피릿 사랑 당신, 당신 사랑 인스피릿. 뭐죠 이게? 둘 다죠 이건. 둘 다예요, 둘 다. 아무튼 브라질. 와, 브라질 팬분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네요, 브라질. 예전에 브라질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네팔 안녕하세요. 큰 팬 당신 사랑합니다. 네팔 인스피릿 반가워. 아직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아직 나를 잊지 않았어. 고마워 고마워. 여러분 지금 월드가수랑 인스타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빠 인도네시아 팬 보고 싶다. 안녕 인도네시아 인스피리 반가워. 아직도 날 좋아해주고 있다니 너무 고마워. 인도네시아 가고 싶다. 나도 진짜 가고 싶어. 해외에서 많은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월드 인스피리 너희들의 힘을 보여줘. 어떤 힘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태국 인스피릿, 태국 인스피릿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사바디카, 레오레오카, 코콘카, 폼나쿤, 폼나쿤, 커스양라이카, 캅캅카. 고마워 태국 팬. 우리 우연이 몸 좀 괜찮아? 너무 걱정해. 아이고 몸 괜찮아요. 하, 크리스마스 때 진짜 아파가지고 아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갑자기. 네, 그래서 이거 코로나 아니야 이랬다가 이게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아주 다행입니다. 저 어디 출퇴근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걸리면 진짜 전 억울해서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음성 나와서 다행입니다. 요즘 주말에 진짜 주말 뭐 금요일 일 끝나면 그냥 금토일을 다 집에서 보내고 있어가지고 그쵸. 아프면 서럽죠. 엘에이 엄마에게 인사해요. 엘에이 엄마? 엘에이 엄마 하이. 엘에이 엄마. 엘에이 우리 엄마가 있었나? 우리 엄마는 집에 갔을 텐데. 엘에이 엄마 일단 안녕. 안녕하세요. 엘에이 엄마 안녕.
우연아, 부연 오빠랑 유튜브에서 유튜브라는 곳이 있나요? 유튜브에서 요리 방송 하면 안 돼요? 부연 오빠 유튜브 채널 있어요. 야, 우리 형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기서 요리를 하라고요 갑자기? 예, 저, 나중에 한번 그러면 나중에 예, 저 뭐야 소집 배제하고 나중에 예 기회가 되면은 요리를 예 여러분들에게 전 찌개 전문가라서 예 웬만한 찌개는 진짜 제가 찌개집 전문가라서 예 찌개 맛있게 끓이는 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재료도 별로 없고 네, 그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나만 아는 비법. 요리는 감이에요. 감. 우연히 오빠는 유튜브 채널 오픈할 생각 있어요? 지금 유튜브 채널을 오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아마 할 수가 없을 텐데 제가 만약에 유튜브 하면 여러분들 뭘 기대하고 있으세요? 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아요. 네. 뭐야 노래 왜 안 나와? 아 노래 안 그래도 예 네, 틀었습니다. 노래 틀으라고 아주 야단 법석을 그냥 저는 코로나 때문에 남자친구랑 10개월 동안 못 만나서 헤어졌어요. 힘들어요. 근데 우련 목소리 들어서 이제 힘이 있어요. 고마워요.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10개월 동안 못 만났대요. 그래 나로서 위로가 된다면은 힘을 받아라. 켜놓고 숨만 쉬어도 괜찮아. 자, 그래. 지금부터 숨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숨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니온 팬분이 겐키니 시대 봤을까? 라고 하이 겐키 겐키요 겐키 하이 오겐키 됐어요. 우연아 김성규 이성열 왜 하필 이 둘이야? 왜 하필 이 둘이야? 다른 애로 다른 애
오빠 시리야 해줘 남시리. 노잼. 졸리지 않니? 약간 졸려. 혼자만 말하다 보니까 약간 졸려. 포켓몬 좋아해요. 옛날에 포켓몬 때문에 진짜 빵을, 아, 빵 진짜 엄청 많이, 초등학생 때, 중학교 2, 3학년 때 그 스티커 모으려고, 그 포켓몬, 막 리자드랑 리자몽 이런 거 모으려고, 그리고 또 뭐야, 전설의 포켓몬, 누구니, 이, 아, 누구지? 아, 그 암튼, 아, EV는 모았었는데? 어, 뭐였지? 뭐, 진짜 스티커 모으려고 진짜. 빵은 안 먹고 빵 사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항상 그랬는데. 아이스크림이 뭐야? 저 월급 받으면 호텔 뷔페 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마워, 고마워. 말만으로도 고맙다. 오빠의 최애 포켓몬은? 나의 최애 포켓몬은? 당연히 푸린, 푸린. 푸린 아시는 분? 푸린이 진짜 넘사벽 귀요미. 푸린 노래 안 들어주면은 열받아가지고 다 재우잖아. 푸린 하면서 볼따고 옆으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노래 부르는데. 핵귀 진심. 푸린 제일 귀여워. 푸린 안 귀여워하는 사람 진짜 귀여움 모르는 거임. 오빠 MBTI 뭐예요? 저는 ENFP. 내가 ENFP인가? 나 뭐였지 얘들아? 나 ENFP 뭐였더라? 그건가? 아, 뭐였지? 님들 저 뭐였죠? 저 뭐였죠? ENFP 맞나? 나 ENFP 맞대. 우연아, 나 경희대 붙었다. 축하해줘. 나 10대를 너로 보냈어. 축하해. 진짜 축하하고 너무 축하한다. 근데 잠시만, 이제 대학생이야 그러면? 근데 왜 나한테 우연아라고? 왜 너라니 오빠지? 경희대 축하해. 너 02학번이구나. 아니다. 나는 18학번. 아, 나 그래도 오빠구나. 그래, 친구의 친구. 괜찮아. 오빠, 나는 너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고마워. 잘한다, 너. 더더욱 잘 썼네. 오빠, 저는 다이어트 중인데 응원해주세요. 나도.
나도 응원 좀 해줘라. 다이어트 실패. 목소리가 점점 잠기는데 알고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높은데 텐션이. 몰라 몰라. 어디보자 어디보자.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온 사람도 있네. 사이클 40분 탔는데 응원해줘. 와, 40분이면 지금 허벅지 아플 때네. 오빠는 다이어트 하지 마요. 해야 돼, 해야 돼. 너 지금 나 보면 해야 될 거야. 너 나 지금 보면은, 아, 해야겠네 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아니 남들 다 같이 먹는 두 아니 남들은 세 끼 먹지. 나는 남들 세 끼 먹을 때 난 하루에 두 끼 먹는데도 왜 살이 찌는 거야? 이유 아시는 분? 내가 뭐 야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두 끼를 먹는데 살이 왜 찌는 거야? 알 수가 없네. 오빠는 1000kg가 좀 더 귀여운 거 아시죠? 귀엽긴 하지. 우연아 나한테 춤 배울래? 나 왕친절해. 잠깐만 나도 한 춤 하는데. 댄스 배틀 댄스 배틀? 음식도 오빠 팬이어서 더 잘 달라붙어서 살이 되나. 팩트 팩트네. 아음 성규가 뭐가 아니래. 우연이가요 댄스를? 아 나 춤 잘 춰. 진짜 각 잡고 추면 너네. 나 각 잡고 추는 거 춤 못 봤잖아. 진짜 각 잡는 나인. 그래요? 스트레인저 보고 와 가서. 질문이 이거 왜 그대로냐? 오빠 난 남자친구가 19년 10월에 군대 가서 기다리는 중. 가을에 소집 해제한대.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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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올해 10월, 응? 아, 아니, 가을? 올해 소집해지 않은 거야? 응, 모르는 척? 그게 나야. 그지? 이거 내 얘기지? 와우, 프로필 사진 프린이다, 프린. 오빠다 멋솔. 난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우리 인생 비타민 현 이름 조이 감사랑합니다. 필리핀 사는 조이.
드리핑 산 조이 고마워. 집에서 일 열심히 해. 재택근무 하나 보네. 현아 연습생으로 돌아가기 소집해지 2년 연차. 그냥 가로치고 죽으라고 해. 죽으라고. 죽는 게 낫지 그냥. 현아 연습생으로 돌아가기 소집해. 와, 너 때문에 잠 깼잖아 지금. 방금 제 남자친구도 오빠 라방 보러 들어왔어요. 아이고 반가워 반가워 남친 안녕. 아이고 무슨 일이야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 아이돌 인스타 라이브 남자 아이돌 인스타 라이브까지 들어오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여친 때문에 여친 때문에 무슨 일이야. 오빠 그런데 나졸급 때 영상 몇 개 찍으신 거야? 아 진짜 볼 때마다 귀여워서 죽을 뻔. 영상 10개 찍어. 뭐 기념일마다 찍은 것 같아요 뭐. 와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들 어린이날 여러분들 어린 이런 것까지 찍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지만. 네. 크리스마스네요. 아 여러분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왔는데. 네. 회사에서 올리고 싶은 것도 올려가지고 21년 딱 21년까지만 찍었습니다. 21년에 저 나오니까 어차피 저의 큰 그림이었죠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고 싶어 할까봐. 네. 아 우연히는 연말에 인사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네, 깜짝 동작 하는 느낌으로다가 어디 보자 질문 어디 볼게요. 우연아 나 11년째 너 사랑하는 중인데 이제 결혼하자. 나 올해 23살이야 나랑 결혼해줘. 내가 뭐 이제 뭐 다 친구야 친구. 나 꼰대인데 나 꼰대야. 괜찮아 친구해도 돼. 나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23살도 친구임. 이렇게 나 한예종 영역과 붙었어요. 축하해줘. 나 오빠 노래 들으면서 시험 대기했어. 아이고 축하해. 역시 내 노래가 무슨 축하 기운 내가 무슨 축하해 축하해 뭐 그런 기운이 있나 보네. 남무형 보고 싶다. 와 남무형 와 오랜만이다 남무형. 남무형 오랜만이네요 진짜. 아 대사가 기억이 안 나냐. 뭐 하나 해볼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대사 있어요? 기억나는 대사 있으면 적어봐봐요. 간만에 남무형 한번 소환해보자. 어? 망간에 입장? 내가 충고 하나 해줄까? 너 맨날 2등이라고 했지. 네 앞에 있는 놈 누군 줄 알아? 그놈 입장 처리 상황 이딴 것들이야. 넌 어? 네 앞 너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나 막 아, 이거 아닌데 뭐였더라? 충고 하나 해줄까? 넌 그놈의 사명감 운운하면서 어? 그렇고 그러는 거야. 야 야 남무형 아 남무형 야 찾아가 강무형 너네
오빠네 그 뒤로 따라오래. 뭐? 그 몰랐어? 그걸 해. 뭐라고? 걔네 둘이 사귄대? 어 그렇고 그런 사이래. 이런 기억이 안 나.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나 혼자 뭐 하는 거지? 대사 좀 알려줘. 얘들아. 뭘 뭐라는 거야? 나도 기억이 안 나서 그래. 미안. 뭘 노래가 어울려. 그러네, 노래가. 노래 싫어하냐? 네 이름을 이름. 노래 뭔데? 아, 기억이 안 나네, 대사가. 저기 밑에 저 팻말 보여요? 저것만 보면서, 앞만 보면 가면 돼요. 그럼, 무영 씨는요? 저는, 뒤따라 갈게요. 걱정하지 마요. 먼저 가요. 안 돼요. 같이 갈래요. 아, 뭐였더라? 먼저 가요. 먼저 내려가 있으면 제가 저 녀석들 따돌리고 내려갈게요. 먼저 내려가요. 같이 갈래요. 내 말 좀 들어. 먼저 내려가면 좀 내려가. 뭐였더라? 아 대사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외웠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공연을 뭐 거의 아 나 명 길어요. 무슨 명이 길죠? 그냥 명이 깁니다. 맞아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내려가세요. 와 근데 그거 생각나는데 갑자기 와 저 공연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진짜 멋있게 대사를 하고 그녀를 먼저 내려보내고 저는 이제 진짜 그녀를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어그로를 끄는 거죠. 여기다 이제 불을 질러서 폭발하는 씬인데 제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내다가 아 주머니 맞나? 주머니에서 꺼내고 이제 이걸 라이터를 켜려고 탁 했는데 밖으로 라이터가 날아간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잉? 분위기 다 잡았다 갑자기. 망했다. 와 망했다. 라이터 밖으로 무대로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그날 공연 보러 오신 분들 죄송해요. 와 이제를 빌어서 사과하네. 사과가 너무 늦었죠? 저 밑에 팻말 보이죠? 그거 따라 곧장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무영씨는요? 저는 라이터를 떨어뜨려서 그걸 죽고 가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헛소리죠. 잘게요 이제. 죄송해요. 아 자야겠다. 졸려서 그런가 헛소리만 하네요. 대사를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대사 왜 안 보내주심? 하이스쿨 로봇 나랑 같이 패러디하자. 버블컵 키스. 전기번호 122번 강무영, 전기번호 123번 차정하. 대한민국의 명예를 걸고 대통령 네 분을 지키겠습니다. 충성. 바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생이여.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 요
오빠 얼른 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저도 가쁜 현타가 왔네요 갑자기 지금 하... 연기 공부는 여기서 이만하죠 간만에 연기 연습했습니다 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리야? 방금 제 삶이 흔들렸습니다 나의 눈물이 내린 모습으로 가득 고여도 나는 너를 떠날 수는 없을 것만 같아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은 날들을 엮어가고 에? 뭐 하는 거냐고요? 아니 뭐 하는 거냐고요? 그날들 갑자기 나 왜 하고 있지? 예, 그날들 그 하다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그날들 그거 하다가 간만에 기억 되새겨볼 겸 누워서 이게 누워서 하고 있어가지고 누워서 지금 있거든요 침대 이제 자야겠어 이제 피곤하다 이제 자야죠 이제 잘게요 이제 여러분들 현타 와가지고 자야겠다 이제 다 틀려놓고 무슨 되새겼대 뭘 틀려 다 맞았어 뭐래 다 맞았는데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 지금 이 노래도 불러주세요 네? 지금 이거요? 아니 뭐 지금 이 노래? 웹툰? 갑자기 웹툰을 왜 보고 자 싫어요 현타 금지 네. 헌터 금지 헌터? 얼른 자자 그래 자자 졸리다 솔직히 안 졸리다고? 나 좀 졸린데? 아니 야 너 잠깐만 춤 얼마나 잘 추는 건데? 춤 배우고 싶으면 연락해 살 빼야지 아니 춤 얼마나 잘 추는 거야? 인스타 스토리 한번 올려봐봐 내가 보러 가볼게 너의 춤.. 아 인스타에 한번 올려봐봐 너의 춤을 내가 한번 판단해주지 내가 춤 좀.. 춤 좀 추니까 좀 봐줄게 오빠가 너의 춤선 좀 봐주지 해피팬이 영상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오빠 잘 봤어 그거 봤어요 맞다 이거 언급해주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이제 인스피릿들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해피팬분이 해외인 인스피릿들하고 여러 명이서 영상을 만들어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거 봤는데 너무 귀엽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잘 봤어요 고마워 너무 고마워 자정이 되어가는 이 시각 라이브로 에브리데이가 듣고 싶어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에브리데이라고? 그건 좀... Can't you feel me now 그들 이대로 내 곁에 다가와 주겠니 달려가를 안고 누워있어 오빠 난 27살이요 난 남친이 없어 나 남친 찾아줘 너 남친을 왜 여기서 찾아 여기서 한번 찾아봐 그러면 여기 남자분 계신가요? 남자분 계신가요? 아우씨 얘기하다 목 다 잠겼냐? 남자분 계세요? 남자분? 저기서 남친을 찾고 있어요 저 이제 잘게요 이제 진짜 다들 이제 다들 나가 나 혼자 있고 싶어 이 방에 천천히 나가세요 이제 여러분 나가요 이제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이 방에 혼자 있고 싶다고 하나 둘 셋 하면 다 나가봐 한번 진짜 대로 혹시나 기저스도 나는 놀리나 놀리나 without you 바이바이 안녕 나 잘게 진짜 잘 자고요 여러분 조만간 또 봐요 안녕 바이바이